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유하유하. 이 게임은 이제, 최근에, 이게 개발되고 있는 게임이고, 이거 지금 데모 버전을 갖고 왔거든요? 이 게임 자체가 이제 지구 멸망을 두고, 이제 곧 있으면 이제 지구가 멸망한다는, 그런 소식을 듣고 변해버린 서울의 모습을 보여주는 게임이고요. 일단 우주 대피를 위한 비밀 프로젝트에 대한 행방을 쫓습니다. 이게 지금 1편이에요. 네, 여러 가지 이제 퍼즐이나 어드벤처 형식의 게임이고요. 이제 좀 재밌어 보여서 갖고 왔는데. 해보도록 합시다. 소식을 들은 기점으로 하는 게임이에요. 이게, 마우스는 필요 없는 게임 같은데요? 시작해보죠. 소리는 제가 조절할 수 있으니까 말해주세요. 한나비 생각났다. 도트 보니까. 이 주인공인가? 주인공이 돌핀 팬츠를 입고 있네요. 아, 우리 기본 바지. 마우스는 필요 없는 게임이라 다 이거 같은데? 점프 같은 거 없고. 뭐야. 집이 너무 허름한데? 문짝도 없어, 집이. 뭔가 배경은 괜찮은데? 실내 자살 금지? 헐. 실내에서 죽지 말래. 실내 자살 금지로 되어 있네. 저줄 묶여 있다. 줄 묶여 있어. 누가 저기 죽으려고 물 묶어놨나 봐. 야, 지구가 멸망한다고 하니까 사람들이 죽으려고 하는 거겠지? 사람이다. 뭐지? 할머님이신가? 성우작용이 없어. 할머니 같은데? 웜의 202호 아가씨! 안녕하세요. 아이고, 웬일이여. 방 밖을 다 나오고. 어디 나가는겨? 아, 네, 그냥 좀 답답해서요. 어딜 가려고 그랴? 아직 밖에 많이 위험할 것인디. 아니, 그저께도 오토바이 탄 놈들이 막 여기저기 들쑤시고 다니더라고. 우리 건물이 이렇게 좋은 위치에 딱 있어서 망정이지? 아주 그냥 큰일 날 뻔했다니까. 네, 그러게요. 이럴 때는 그냥 건물 안에 딱 들어와 있는 게 최고요. 아니, 내가 안 그래도 저기 창문이랑 문좀 막, 막고 대청소 좀 하려고 했는데. 202호 아가씨 나온 김에 잘 됐구만. 나랑 작업이나 좀 하면 되겠구먼. 뭐 바쁜 거 없지? 아니요, 죄송한데 저 지금 한강 가려고 했어요. 한강을? 아니, 거긴 못 한다고. 그게 저는 이제 그만하려고요. 아이구야, 어쩌스까잉, 젊은 아가씨가. 너무 서두르는 거 아니여? 좀만 더 있어봐. 어떻게 될지 아직 모르는 거니까. 202호 아가씨 없으면 나 혼자 있어야 하는디. 아니요, 저는 할 만큼 한것 같아서요. 아휴, 그래요. 하기야, 나같이 나이 든 사람도 이렇게 무섭고 그런디. 젊은 사람들은 오죽하겠는가? 살펴가요. 더 좋은 세상에서 봅시다, 우리. 네, 안녕히 계세요. 에휴. 지구가 멸망한다니까 다들, 뭐야. 질질 짜고 지랄이야, 재수없게. 사막이 좀, 제목이 좀 그러네. 근데 지구가 멸망한다는 얘기를 들으면 삶의 의욕은 없어질 것 같기는 해.
와, 근데 잘 만들어놨다. 배경 잘 만들었는데? 웅크릴 수 있다. 아, 이렇게 하면 지나가고. 뭐라고 써줬어? 나도 살려줘. 살려주세요? 죽음. 죽고 싶다? 병신? 와, 씨. 야, 이거 욕 써놓은 거 봐. 여기 욕 써놓은 거 봐. 정말 직설적인 욕다 써져 있네. 시프트가 잡기. 아, 이렇게 쭉. 오, 지하철. 올라가고. 내려가기. 어, 꾹 누르면 내려가네요. 오! 블랙맘바? 이래야 될것 같은데. 오, 지하철 되게 잘 만들었다. 오, 바닥 재질까지. 오, 지하철 너무 잘 만들었는데요? 부시고 가자. 소리가 좀큰것 같네. 살짝만 줄일게요. 점프. 오. 근데 사람이 이렇게 없나? 안녕히 가십시오. 뭔가 몬스터나 그런 건 없나? 싸우는 존재는 없나? 신발이 너무 많아. 뭔가 다 자살한 사람들의 신발이야. 새로운 시작. 다들 죽으려고. 그래서 할머니도 말리진 않았구나, 크게. 할머니도 크게 말리지 않은 데는 이유가 있네. 워낙 많아서. 아, 결국엔 못 뛰어내렸어. 무서워서. 헉! 소리? 총을 왜 쏘는 거야? 도망가고 지랄이야. 얌전히 좀 뒤지지. 내놔. 빨리 시간 끌지 말고. 지랄하지 마. 저기요. 아가씨, 나와봐요. 괜찮으니까 와봐요. 저 보셨어요? 아, 괜찮아요. 저는 위험한 사람 아니에요. 네. 총 들고 있는데 어떻게 위험한 사람이 아니라는 거야? 저좀 도와줄래요? 어떻게 도와드릴까요? 일단 여기 더 있으면 안될것 같아요. 저기 건물 안까지만 같이 가줄래요? 네. 약간 낙원 분위기랑 비슷한데? 밖에 따라오는 사람은 없었어요? 네, 아무도 없었어요. 마지막에 따라붙은 새끼들만 아니었으면 깔끔하게 끝났을 일인데. 여기 약 같은 거좀 찾아볼까요? 아니요, 됐어요. 소용없을 것 같아요. 아니, 그래도 말년에 참 재수가 없네요. 아가씨는 몇 살이에요? 네, 저요? 저 20살이요. 20살? 내 동생 새끼랑 동갑이네. 말 더럽게 안 들었는데. 동생분 어디 있어요?
죽었어요. 근데 아까 거기서 뭐 하고 있었던 거예요? 네? 아니, 아까 한강 난간 앞에서요. 뛰어내리려고 한 거예요? 죽으려고? 왜요? 소행성 때문에? 네. 근데 왜 망설이고 있었어요? 어? 무서워서? 네, 무서워서요. 아가씨, 죽는 거 억울하지 않아요? 에? 20살밖에 안 됐다면서요. 그런데 이렇게 죽는 거 억울하지 않아요? 아, 뭐 어쩔 수 없죠. 어쩔 수 없어요? 진짜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해요? 아니 뭐 방법이 없잖아요. 아, 그쵸. 방법이 없죠. 저이 상황이 진짜 뜬금없긴 한데 살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하면 어떻게 할 거예요? 에? 소행성 충돌하기 전에 살 수 있다고 하면 어떻게 할 거예요? 갑자기요? 그 정부에서 우주선 쏘다가 망했다는 거 들어본 적 있죠? 아, 우주로 대피하는 거요? 네, 그거 근데 그게요. 아직 안 망했거든요. 에? 아직 안 망했어요, 그거. 극비로 후속 프로젝트가 진행 중이에요. 그리고 내가 그 사업에 꼭 필요한 데이터를 배송하던 중이었거든요. 그걸 말해도 돼? 데이터요? 이거요. 약간 빡쳐하는 것 같다. 도트라서. 아가씨, 이거 아가씨가 좀 전달해 줄래요? 네? 이게 있어야 그 사업을 마무리할 수가 있거든요. 아, 근데 내가 지금 꼬라지로는 마무리하기가 좀 힘들 것 같아서. 제가요? 이거 가지고 가서 쇼부만 잘 치면 우주선에 자리 하나 정도는 빼줄 거예요. 어이없는 거 나도 아는데. 이거 진짜 좋은 기회예요. 근데 이걸 왜 저한테... 동생이 있었다고 했죠? 내 동생도 자살했어요. 무서워서 편하게 죽고 싶었대요. 그쪽 보는데 걔 생각이 나서요. 아유, 저런... 내 말 한번 믿어봐요. 아가씨, 여기서 죽으려고 했다며. 솔직히 믿져야 본전이잖아요? 안 그래요? 그냥 개죽음 당할 때까지 기다리기만 할 거야? 갑자기 반말을 해? 20살이라며 억울하지도 않아요? 갑자기 또 다시 존댓말? 아가씨 죽는 거 싫잖아. 갑자기 또 반말. 그래서 못 뛰어내리고 있었던 거잖아. 알겠어요. 말을 바꿨다가 이렇게 안 해. 아가씨, 운 뒤지기 좋은 거야, 진짜. 서빙고로 가봐요. 일단 그쪽으로 오라고 했으니까. 네, 고맙습니다. 가봐요, 빨리. 그리고 혹시나 해서 하는 말인데 이거 진짜 아무한테도 말하면 안 돼요. 무슨 말인지 알죠? 다들 이거 알면 눈깔 까 뒤집고 덤벼들 거야. 아무도 믿으면 안 돼. 네. 그래요. 꼭 살아남아요.
죽었어. 저기. 눈앞에서 사람이 죽었는데도 아무렇지도 않네. 워낙 많이 봐서 그런가? 아수라 발발타. 뭔가 운동기구들이 있는데? 아, 이렇게 하는 거구나. 아까 그 잡는 거랑 똑같은 건가? 아, 일로 가는 게 아니네. 오케이, 오케이. 뭔가 배경은 되게 깔끔하게 잘 만들었네. 이런 데 올라가는 건 아닌가? 깜짝이야. 아씨, 놀라. 소리 때문에 깜짝 놀랐네. 근데 약간 데모가 왜 이런 일이 일어나고 사람들이 저렇게 됐는지에 대한 정확한 뭐 그런 건 없네. 뭔가 아직. 잠시만요. 크로마키가 돌아갔네. 왜 돌아갔니? 뭐 그럴 수도 있어요. 데모기 때문에 내용을 막 굳이 전달하는 것보단 플레이 기반을 먼저 보여주려고 이럴 수도 있어. 이거 뭐지? 이거 올라타는 건가? 핫! 삐? 뭘 찍었어? 위에 문도 열려고? 타임 어택인가 보다. 점프, 그렇지. 약간 거리감이 잘안 느껴지네. 배경은 진짜 잘 만들었다. 이건 저 가져가는 것 같이 제발. 너무 먼것 같은데? 아닌가? 아, 이렇게 가는 거구나. 점프해서 가는 건줄 알았어. 굿굿. 뭔가 데미지는 따로 있는 것 같진 않네요. 낙뎀이라던가. 와. 근데 소행성이 떨어진다는, 6개월 뒤에 소행성이 떨어진다는데, 6개월 되기도 전에 세상이 이렇게 황폐화가 될 수가 있나? 6개월이란 기간이, 그러니까 소식을 듣자마자 사람들이 정신을 놔버린 건가? 저게 필요한 거겠죠? 아무다리가 아니었구나. 근데 이거 가져가도 되나? 되네? 이거를 밀고, 던지기. 날 던지지 말고. 던지기.
오, 나이스. 근데 그 스위치는 잠깐만. 스위치는 뭘 나타내는 거지? 아, 이게 문이구나. 어? 아. 위에서 내려가는 건가 보다. 아! 아니, 점프를. 아니. 점프를 못했네요. 아이고. 아니, 조작이 살짝 불편해. 우리가 흔히 아는 막 점프 컨트롤 하면 앉고 막 이런 기준이 아니라서 컨트롤 못했네. 무슨 라디오 소리 같은 거 들리는데? 이거 뭐지? 누가 여기 뭐 본부였나? 뭐야? 여기 맞나? 맞는 것 같긴 한데. 어? 사람이 아무도 없는데? 도로시? 도로신 또 누구야? 뭘 말하는 건가? 아, 프로젝트 이름이 도로시인가? 근데 왜 아무도 없지? 일단은 계속 움직여보자. 뭐 프로젝트 이름이 도로시일 수도 있어. 뭐 배경의 분위기나 느낌 이런 건 좋네. 이걸 가지고 와서. 올라가면 되는 거겠죠? 와, 이거 소리도 나네. 라이브. 소고기 6회. 저기 써져 있다. 왼쪽에 보여요? 소고기 6회 써져 있어. 소고기 6회. 뭐, 이 정도 더 트면은 괜찮네. 분위기도. 어? 뭐지? 뭐 가져가는 건가? 아, 여기 있구나. 파직. 뭔가 점프하는 건 줄 알았는데 아닌가 보네. 저거 그냥 가만히 두는 건가 봐요. 아닌가? 저기 걸리면 못 올라가는 거 아니야? 다시. 엘리베이터. 아. 잠깐만요. 선생님. 아, 이거 갖다. 아니야. 잠깐만. 아, 다시. 순서가 잘못됐어. 이걸 내리고. 빨리. 아, 됐다. 나이스. 중간에 갑자기 뛰어내리게 뭐 이런 거 아니겠지? 아니야. 이렇게. 이것도 어딘가에 쓰이겠죠?
최소 두 번은 사용한다고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아이고. 어허. 어떻게 해야 되지? 잠시만요. 어, 버튼은. 이 버튼은 이걸 열어. 아, 근데 위로도 올라갈 수 있네. 위에부터 가봐야 되겠어. 뭔가 느낌상 이게 위로, 이게 안에 들어가는 것 같은데. 건물 되게 희한하게 점프? 아! 아, 이건가? 오! 나이스, 이렇게구나. 뭔지 몰랐는데, 오, 얼떨결에 구경하다가 됐네? 있고. 근데 사람이 하나도 없네. 그리고 일단 새들이 비정상적으로 좀 커 보인다. 크기가 좀 커 보이는데. 이것도 움직이는 건가? 어디에 쓰는 걸까요? 뭔지 모르지만 일단 내려가 봐. 펌프. 이렇게 가는 건가? 이건 뭐지? 아! 아, 아. 아, 안녕하세요. 아, 어, 죽어야겠네. 으악. 그냥 뛰어내리면 안 되네요. 밑에 번개가 있어서. 아, 이건 좀 움직였으니까 쓸모가 없네. 그럼 이걸 던지고. 들어가서 이걸 당기고 딱 어 오우 씨 오우 야야야 이렇게 하고 이걸 해서 오케이 나이스. 아, 이렇게 가는 거. 저기요 여기요 여기 저 좀 도와줘요. 누구 있어요? 여기에요, 여기! 뭐, 사람인데? 내가 아까 사람 하나도 없다 그랬는데. 있네요. 벽 뒤에요. 네, 잠시만요. 제발 좀 도와주세요. 헬프 미. 여기 이틀이나 갇혀 있었어요. 아, 그럼 같이 밀어볼까요? 제가 밖에서 당길게요. 안에서 밀어보세요. 네! 자, 오케이. 하나, 둘, 셋! 조금만 더요. 궁! 소리가 안 나네. 괜찮아요? 고마워요, 진짜. 어디 다친 거 아니에요? 다리가 조금 삔 것 같아요. 어떻게 하죠? 이태원까지만 가면 어떻게든 될 것 같은데. 이태원이요? 네, 거기가 자경당 구역이라 여기보단 안전할 거예요. 제 숙소도 거기 있어요. 아, 그럼 같이 가요. 도와드릴게요. 고마워요. 오, 야, 의상이 아주. 뭐야. 오.
같이 이동을 하는 게 아니라 여기서 끝이네요. 엄청 짧다. 근데 데모 너무 짧게 만들었다. 너무 짧은데? 약간 조작감 살짝, 제 기준에서 살짝 불편한데, 뭐 내용은 궁금하네요. 내용은 엄청 궁금해. 이게 도대체 뭐지? 이게 지구가 멸망한다 그래서 이렇게 짧게, 아니 6개월밖에 안 남은 이 상황에서 다들 저렇게 혼란이 와 있는 것도 수상하고, 솔직히 그 지구가 폭발한다는 그 내용 전에 뭔가가 있었을 것 같아. 안 좋은 사건이 있었다던가, 아니면 뭐 소행성에 대한 정보라던가 이런 게 아마 있는 것 같은데, 아직은 데모 버전이라 정확한 게 없네요. 이게 1인 개발이라고 들었어요. 근데 1인 개발 치고는 괜찮네요. 생각보다 괜찮네. 궁금하긴 하네요. 도대체 무슨 일이 있는지. 일단 할머니 마음에 든다. 사투리 연기는 잘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할머니 마음에 들었네요. 난 사투리 연기는 잘할 수 있어. 일단 이건 여기까지.